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님, 운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셋입니다. 세라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파셋의 아트오일을 이용한 아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또 여름이고 해서 네온 호일이 아주 지금 인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네온 컬러가 빠질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 파셋 아트 호일 중에 네온 컬러가 4종 있습니다. 4종. 핑크랑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옐로우랑 그린이 있는데요. 오늘 옐로우를 사용해서 아트 오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맨날 배고파님, JH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요즘에 요런 거 많이 라인 브러쉬로 많이 그리실 거예요. 맞아요. 직접 그리시기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아트 가이드 스티커를 사용해서 또 아트 호일로 부착을 해가지고 아트를 쉽고 간단하게 붙이고 떼면 끝나는 아트로 쉽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몬스테라도 그렇고 저 잎사귀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거를 언제 그려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아트 가이드 스티커가 그럼 있으면 필요하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다양하게 호일로 찍어가지고 색상을 내시면 되니까 다양한 아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일이랑 아트 가이드 스티커랑은 표현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아트 호일 컬러는요. 말씀드렸던 네온 옐로우 SA03번입니다. 스페셜 아트 호일이라고 해서 앞에 SA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A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트 그리고 SA 이렇게 있습니다. 스페셜 라인 쪽에서 이제 옐로우랑 화이트는 스페셜 라인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호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화이트랑 블랙을 또 잘 활용하는 여름이고 하니까 네온 컬러 위에다가 화이트랑 블랙이랑 찍으셔도 요런 느낌이 나요. 되게 힙하네요. 그쵸. 딱 진짜 여름 바캉스 네일 같죠? 네. 그래서 컬러 가지고 계신 컬러로만 컬러가 있으시면 이제 네온 컬러가 있으시면 화이트 호일이랑 블랙 호일이랑 번갈아 가면서 찍으시면 요런 유니크한 아트를 또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합 핑크 색깔로 하실 수 있고 또 매트로 하면 요런 느낌 나요. 카메라 상으로는 조금 형광빛이 안 도는데 네, 실물은 더 쨍한 형광이에요. 완전 네온 형광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아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제가 준비한 컬러는 그레이스 컬러 GR01번입니다. GR01번 컬러는 시럽 네일 컬러인데요. 시럽 컬러인데 저희 파셋 컬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그레이스 시리즈입니다. 일본의 그런 시럽 느낌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젤, 일본은 아무래도 통젤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그 색상을 플래시 타입으로 간편하게 쉽게 바르실 수 있도록 플래시 타입으로 만들어낸 그레이스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시리즈는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시럽 그라데이션 하시고 마지막에 은은하게 펄 넣으실 때 7번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GR01번으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트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밑바탕.
자, 프리퍼레이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팟의 워셔블 버퍼 400에 2500그릿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그릿으로 프리퍼레이션 유수분기 제거해 주시고 손톱 표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워셔블 버퍼는 시서스는 좀 위생적인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수명도 길고요. 일반 버퍼는 이제 막 종이 타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버퍼가 조금 찢어지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는 스펀지 타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길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위생적인 게 또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저희는 물에 씻어서 쓰는 좀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물에 씻어 쓰는 워셔블 버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고요. 220그릇에 220이랑 400그릇에 2500그릿. 그래서 2500그릿 사용하실 때 제가 아트 가이드 사용하시기 전에 2500그릇으로 엄청 이제 고운 스크래치가 안 나는 엄청 매트탑 발라놓은 것처럼 스크래치가 안 나고 되게 뽀송뽀송한 그런 곱게 샌딩 처리하실 때, 그래서 아트 가이드 사용하실 때 2500그릿 사용하시면 굉장히 아트 가이드 잘 부착하실 수 있고, 그리고 220그릿 하나는 핑크 색깔인데 앞뒤로 그릿수가 같아요. 요거는 젤네일 제거하실 때 이제 탑젤 갈아내실 때 지브라 화일의 이제 그 그릿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 지브라 화일의 그릿수라고 보시고 탑젤 갈아내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길이 조절도 220그릿은 가능해요. 그래서 화일링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프리퍼레이션 했고요. 이제 베이스 파세 킹왕짱 베이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흐르지 않는 쫀쫀한 제형이고요. 본더나 프라이머 사용 없이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까지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파세 베이스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안 계실걸요? 한번 써보시면 다들 요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베이스가 굉장히 좋죠.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따로 본더나 프라이머를 사용 안 하시고도 유지력을 높이실 수 있고 또 산성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젤을 추가적으로 따로 젤 하시기 전에 안 바르셔도 이 킹왕짱 베이스 하나로 영양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점 아주 좋은 점이죠. 자, 베이스 발라놨고요. 또 저희는 큐어 하시고 나서 미경화가 미끌미끌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기 때문에 딱 지문이 딱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쫀쫀한 제형이기 때문에 클렌징 따로 클렌저 사용 안 하시고 바로 컬러링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로 닦아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램프도 혹시 사라센에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램프 사라센에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없거든요. 아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램프가 오는 중이죠. 맞아요. 진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입구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면 네. 멀리멀리서 오고 있는 램프를 도착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라센에 네네네 저희도 아직 없어서요. 파셋에서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지금 일종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GR01번. 살짝 베이지빛인데, 베이지빛의 실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 또 베이지는 아니고, 살짝 살색빛 또는 베이지? 조금 밝은 톤의 베이지?
라고 보시면 돼요. 스킨톤에 가까운? 네, 스킨톤에 가까운 시럽 컬러.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원콧 발랐고요. 투콧 바를게요. 투콧. 네, 이 컬러가 진짜 여리여리한 게 너무 깔끔해 보이는 컬러일 것 같아요. 네, 손톱이 굉장히 꾸안꾸의 느낌이에요. 딱 발라놓으면 엄청 깨끗한 느낌. 자기 손톱 같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화려하게 뭘 한 것 같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 맞아. 그게 바로 꾸안꾸겠죠? 꾸안꾸 컬러. 꾸안꾸 컬러 맞아요. 자, 큐할게요. 큐하고 이제 호일을 사용할 건데요. 호일을 사용하실 때는 전용 호일을 부착하는 전용 글루나 전용 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이제 컬러링 하실 때 이제 컬러 젤이 미경화가 조금 쫀득하게 남는 컬러들 위에다가 찍으셔도 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으실 경우에는 조금 넓적하게 찍으실 경우에는 전용 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조금씩 사용해 주실 때는 그냥 컬러에 있는 미경화로만 사용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찍으실 때는 전용 글루나 전용 젤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네온 컬러를 먼저 부분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큐를 살짝 닫을게요. 하고 전용 젤이 있으시다면 전용 젤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컬러마다 다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미경화가 조금 미끌거리게 남으면 잘 안 찍히니까요. 저는 부착할 수 있도록 전용 젤을 따로 발라주시고 저희 팟은 아트오일 보시면 옆구리에 이 빼서 사용하는 입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호일을 일단 보호할 수 있고요. 그냥 빼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시면 호일에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가 나면 호일을 못 쓰겠죠? 맞아요. 깔끔하게 못 찍겠죠? 아무래도 크랙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해 주시면 다시 넣으실 때도 그냥 다시 이렇게 쏙쏙쏙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빼가지고 사용하실 만큼만 잘라서 네 잘라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톡톡톡톡톡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그냥 뭐 서랍에 넣어놓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또 요게 있어요. 뒤에 그래서 컬러별로 이렇게 쫙 진열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샵에서도 사용하실 때 딱 진열해가지고 컬러 옆에만 딱 똑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굳이 막 넣었다가 뺐다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진열하시기에도 좋고 보관하시기에도 좋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찍을 건데 너무 많은 면으로 손 피부에 너무 많은 면으로 누르면 많이 찍히니까요. 네. 살짝씩만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너무 많이 찍으면 전체적으로 다 찍혀요. 왜냐면 너무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살짝씩만 정말 딱 이 피부 조금만 완전 힘을 빼서 빼고 네. 딱 이 정도만. 오. 엄청 얇아서 정말 잘 찍혀서 너무 많이 힘을 주고 꾹 누르시면 이 모양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살짝씩만 누르셔도 이 정도? 그냥 거의 힘을 안 주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데도 이 정도죠? 네. 오, 진짜 잘 붙는다. 굉장히 잘 붙죠. 역시 파세시로. 감사합니다. 역시 파세시죠. 저희가 이거 정말 좋은 퀄리티 찾으려고 생산지도 정말 좋은 데서 왔어요. 미국이랑 일본에서 수입해온 필름 호일이거든요. 자 지금은 옐로우 색깔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
화이트 찍어볼게. 화이트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어디다 쓰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어디다가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화이트랑 블랙이 은근. 맞아요. 다들 와 진짜 잘 된다. 굉장히 잘 찍혀요. 화이트도 굉장히 잘 찍혀요. 화이트 정말 살짝씩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했는데. 느낌으로 네 살짝 갖다 대는 느낌으로 너무 꽉 누르시면 크게 표현이 되니까 한 이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넣고요. 그리고 베이스 바를게요. 베이스 바르는 이유는 중간에 오버레이 살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발라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위에다가 이제 또 아트 가이드 스티커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여기다가 아트 가이드 스티커 붙이면 옆부분에 이제 끈적이는 남아있는 부분까지 다 호일이 부착이 되니까요. 스티커 붙이시기 전에는 살짝 오버레이 얇게 팟의 베이스로 해보시면요. 팟의 베이스는 큐어 하시고 나서 클렌저로 닦으면 탑질 바른 것처럼 광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없이 광이 나기 때문에 스티커 붙이시기 딱 전에 아주 최적화를 잘 붙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아트 가이드 스티커 14번 사용해 볼게요. 자, 베이스 발랐는데요. 한번 베이스 닦아 볼게요. 베이스를 닦으면 베이스라고 해서 다 이렇게 닦고 나서 광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희 파이셋 베이스는 미경화를 닦으면 탑젤 바른 것처럼 아주 까딱까딱해져요. 보이시나요? 이 광이? 그리고 끈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뽀드득뽀드득해져요. 그래서 요거 스티커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오버레이 역할을 하실 때 팟의 베이스를 꼭 사용해보세요. 또 익스텐션 젤이나 클리어젤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닦으셔도 이런 광택력이 탑젤만큼의 이런 느낌으로는 안 나거든요. 살짝 그런 꾸덕한 느낌은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주시고 따로 이렇게 하면 샌딩 처리를 안 하셔도 돼요. 샌딩 처리. 자, 샌딩 처리를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아트 가이드 스티커 붙이시기 전에는 너무 매끄러운 것보다 살짝 샌딩 처리를 해주시고 부착해주시면 옆부분까지 안 달라붙고 깔끔하게 붙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피부에서 못 느끼는 그런 미경화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짝 샌딩 처리 이거 붙이시기 전에 붙이는 그 위치에다가 살짝 샌딩 처리 해주시면 미경화를 완벽하게 뭐를 붙일까 여기 맨 끝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스티커를 빼시면 빼시면이 아니라 자르시면 요렇게 종이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진짜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비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 이 핑크 색깔 접착이 붙어있는 디자인이 접착이 붙어있는 곳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그냥 투명 비닐은 버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제거를 해주시고 저는 요 부분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기 전에 2500g 사용해주세요. 왜냐면
400그릿이나 220그릿을 그냥 기본 샌딩, 그런 화이트 블럭 샌딩, 오렌지 블럭 샌딩 이런 거 사용하시면 네.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면 그 사이사이에 아무래도 스티커가 끼겠죠? 그쵸. 그래서 스크래치가 안 나는 2500그릿을 사용해 주시고 부착해 주시면 돼요. 2500그릿은 스크래치가 안 나요. 부드럽게 딱 그 매트 탁 발라놓은 것처럼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부착해 볼게요. 딱 달라붙었으면 손에 딱 비닐이 붙어요. 톡톡 살짝 쳐주시고, 그리고 저는 블랙을 이번에는 사용해 볼게요. 블랙 사용할 만큼만 오려주시고, 좀 전에 보여주신 샌딩은 아트용 샌딩으로 써야겠네요. 맞아요. 아트용 요 아트 가이드 스티커 부착하시기 전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원래는 손톱 정말 굉장히 얇으신 분들, 샌딩 하시기 힘드신 분들 있죠. 정말 종이처럼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센 샌딩 그릿으로 샌딩 하시면 더 얇아져서 싫어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2500그릿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트탑이 오염이 됐으면 얼룩이 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얼룩 제거할 때도 2500그릿을 사용하시면 매트함을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매트탑의 매트함을. 얼룩 제거하실 때 고를 때도 사용하셔도 돼요. 아트용 샌딩으로 저는 아트 가이드 스티커 사용할 때는 꼭 2500그릿을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꼭꼭 누르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딱 떼시면 뚝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 덜 붙은 부분이 있으면 살짝 다시 눌렀다가 떼주시면 돼요. 너무 꼭 누르시는 것보다 그냥 살짝 했다가. 봐도 신기한 아트가이드 붙였다가 떼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조금 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붙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잘 붙어요. 이렇게 하시고 손 피부로 이렇게 조금 문질문질 해주시면 알아서 디자인 옆에 사이 낀 게 또 떨어져요. 굳이 핀셋 작업 안 하셔도 이 피부에서 이렇게 밀려 나가거든요. 근데 디자인 부분에는 호일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부로 살짝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굳이 핀셋 안 사용하셔도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벌써 뚝딱 안 그리고 붙였다가 떼기만 하니까 아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아트의 포인트는 요 점점점점 도트예요. 요거 굉장히 요거 아트 이런 리빙 아트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아트를 찾아보다가 네일 쪽에서도 외국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도트랑 요거랑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패브릭 포스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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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브릭 그런 거 맞아. 그래서 이제 요런 느낌으로 한번 내보려고 해요. 도트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도트봉이나 라인 브러쉬로 도트를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그런 불규칙한 동그라미들을 찍으시고 싶으실 때는 네. 고를 때 패턴 브러쉬 사용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의 크기별로 도트를 한 번에 찍으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찍으시고 싶으시면 도트봉이나 라인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사용들 하시죠. 약간 균일하지 않은 네. 균일하지 않은 그런 조금 빈티지한 도트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팟의 패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팟의 패턴 브러쉬 사용해
주실 때는 살짝 이제 브러쉬 정리 베이스에다가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수쳐놓은 것처럼 앞에가 조금 분모가 있다가 말았죠. 네. 중간에는 있는데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숱이 네, 숱이 없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너무 힘을 줘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끝부분에 젤을 살짝 찍어가지고 도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브러쉬는 붓면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트위드 체크할 때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가지의 이런 선 아 선이 된다 도트 정말 이런 얇은 도트를 사용하실 때 하셔도 좋고 그리고 조금 두꺼운 도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젤을 조금 많이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불규칙하게 딱 한 두 번만 해도 한 다섯 개 정도가 도트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는 이런 트위드 체크무늬 하실 때도 굉장히 얇은 요런 빈티지한 체크무늬 하실 때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요런 트위드 체크 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나뭇잎도 가능하고 대리석도 클렌저에다가 젤을 풀어가지고 이런 빈티지한 대리석도 가능해요. 이 대리석 요걸로 하시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빈티지하게 잘 나와요. 패턴 브러쉬로 대리석 아트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패턴 브러쉬입니다. 패턴 브러쉬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정글리님께서도 체크만 활용했었는데 도트도 됐나요? 그쵸 도트도 되고 대리석도 한번 해보세요. 대리석도 그냥 이렇게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대리석 느낌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하고 자유분방한 대리석 느낌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트를 딱 찍을 건데 조금 많이 찍어야겠다. 조금 큰 도트 찍으실 때는 젤의 양을 많이 조금 끝부분에다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균일한 듯 균일하지 않은 듯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요 아트랑 요 스티커 아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밑에 네온 딱 그것도 빈티지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매트탑 바를 건데 이거는 유광보다 매트탑 바르는 게 더 뽀송뽀송한 그런 실크 프린팅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트 이름이 맞아요. 실크 프린팅이에요. 실크로 밀어내는 실크 그런 느낌. 그쵸? 굉장히 유용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겨울 때는 정말 트위드 체크는 거의 이걸로 다 하고 트위드 체크 하실 때도 라이너 브러쉬 하나로 가로 세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걸로 하시면 선이 한 번 그리실 때마다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나오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큐어했어요. 큐어하시고 매트탑 한번 발라볼게요. 자, 파샌 매트탑 발라볼게요. 파샌 매트탑은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제형 아니시고요. 그냥 바로 사용해 주셔도 돼요. 따로 흔드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일반 탑젤 바르시는 것보다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그 매트함이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 매트탑이 광이 저는 빨리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은 얇게 두 번 발라주세요. 아니면 한 번 바르실 때 조금 기존에 바르신 것보다 조금 도톰하게 양을 많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덧바르셔도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계속 덧바르시고 덧바르시고 하면 이제 그 층이 깨져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탑젤들도 있어요. 그런 탑젤들은 거의 미경화가 안 나는 매트 탑젤들은 그렇게 덧바르시면 벗겨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는 닦아내는 또 타입이기 때문에 매트함이 계속 신경이 쓰이시면, 광이 죽었다 신경 쓰이시면 또 그 위에다가 또 바르실 수 있고, 그리고 오염이 되셨을 때는 2500그릿으로 한번 샌딩 처리 해주시면 오염된 부분이 깨끗하게, 그리고 또 매트함이 더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안 흔들어도 돼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딱 소리 들으시면 완전히 사각사각사각사각, 네, 사각사각사각 뽀송뽀송한 그런 매트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말려주시면 이 네온 호일이 매트에 들어가니까 더 쨍한 느낌이 저는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유광에 하셔도 좋은데 매트에다가, 지금 이건 매트고 이거는 퍼펙트 탑젤 광 있는 거거든요. 뭐 두 가지 다 좋은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자꾸 저는 손이 가요.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맞아요. 정준희님께서 오늘 2시까지 87% 명품목 세일인가 좋아한데 맞습니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로그인 하시고 확인해주세요. 최대 87%? 네, 최대 87%로 2시까지 전제품 사라센 파센 라이브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아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온 컬러로 찍으실 때는 이제 뭐 요런 쪽으로 많이들 찍으시니까 요런 걸로 많이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요런 아트 가이드 스티커를 같이 사용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세 가지 아트 오일 가지고 왔잖아요. 네. 네온 옐로우랑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 가지고 왔잖아요. 자, 오늘 지금 옐로우는 이런 식으로 아트 포인트 주시면 되는 거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네온 컬러 위에다가 화이트랑 블랙 호일 찍으면 어떻게 이런 빈티지한 느낌 쉽고 간편하게, 굳이 젤로 이렇게 이런 느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찍기만 하시면 이런 느낌 간편하게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요거 찍는 거 정말 금방 끝나거든요. 요거 하고 그리고 아트 가이드 스티커 또 살짝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온 컬러 다들 있으시죠? 여름에 네온 컬러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또 정말 여름이에요. 벌써 네온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네온 컬러 미리 발라왔어요. 발라왔는데 화면상은 그냥 주황색으로 보이네. 굉장히 쨍한 주황. 네. 형광 주황 색깔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바른 컬러들은 통젤의 네온 라인 컬러들이에요. 통젤 보시면 네온 컬러 라인들이 있거든요. 정말 쨍한 네온 형광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네온 컬러 에다가 화이트랑 블랙 호일 사용하시면 이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씩 붙였다가 띄었다가 그런 느낌으로, 아트 잘 못하시는 분들은 호일만 있으셔도 진짜 쉽게 아트 하실 수 있어요. 완성도 높은 아트를. 맞아요. 호일이 정말 한몫 지대로 아트의 완성을. 그래서 아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트 오일 꼭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트의 자신감. 자, 화이트랑 블랙이랑 조금씩 한번 이렇게 꺼내주시고 잘라주시고. 화이트랑 블랙이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화이트를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진짜 살짝씩만 세게 누르실 필요 네. 없어요. 이거는 세게 누르면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진짜 페인팅 딱 떨어뜨린 느낌이 딱 나죠. 벌써 끝. 이거는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트죠. 여기에 화이트만 들어가도 이쁜데 블랙을 살짝 조금씩 넣으면 좀 이런 부분에다가 무게감이 잡히네요. 블랙이 딱 들어가니까 느낌이 딱 진짜 무게감이 딱 잡히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넣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가져온 아트는 유광을 발랐으니까 퍼펙트탑 발랐으니까 지금 요거 제가 해보는 아트는 매트탑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또 느낌이 다른지. 이 호일 아트가 매트탑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 뭐라 해야 되지? 호일이 매트해진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쵸? 이게 그냥 생각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유광탑을 발랐을 때 그냥 반짝반짝. 왜냐면 호일이니까 그런 광이 살아나야겠다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만 깨시면 진짜 조금 빈티지한데 고급스러운 빈티지한 아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 준비했던 거 요거 블랙 여기에다가 밑에다가는 또 이제 골드를 밑에 먼저 깔아봤어요. 아 바르고요. 이거 지금 전에는 지금 제 거는 테스트용인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여기 저희 거거든요. 이거 호일 하실 때는 전용 글루나 전용 젤을 따로 사용하시고 부착해 주시면 잘 붙어요. 아니면 젤의 미경화가 조금 끈적하게 남는 그냥 일반 컬러 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컬러 젤 중에서도 뭐 컬러 젤의 미경화로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조금 뭉직한 느낌을 찍고 싶다고 하시면 전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조금 크랙 느낌 자글자글한 느낌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럴 때는 그냥 컬러 젤 미경화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용 젤이나 전용 글루를 사용하시면 뭉텅뭉텅 네, 너무 잘 붙어가지고 그런 크랙의 느낌은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형을 가지고 계신 젤의 제형을 선택해 주시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랙 느낌 또 크랙 느낌이 또 빠질 수는 없죠. 호일에 또 이것도 거의 크랙까지는 아니고 페인팅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매트탑 한번 발라봤는데요. 같은 색깔인데 오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형광 느낌이 딱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형광 느낌이니까 더 화이트랑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핑크에도 한번 찍어볼까요? 핑크에도 화이트랑 블랙 찍어주시는 거예요? 뭘 찍어볼까요? 오늘 가지고 온 게 지금 그거였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네온 컬러 있으신 분들 한번 느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씩 잘라온 것들 중에
레인보우를 한번 찍어볼까요? 레인보우. 오. 레인보우의 네온이랑 이거는 아직 확인 인증이 안 되나요?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네. 이거는 좀 아직 확인 인증이 안 된 아트긴 한데 이건 아직 제가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온 컬러에는 조금 단순한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 이것도 이뻐. 이것도 매력 있는데요? 오 네온 컬러에다가 근데 이제 색상이 딱 이렇게 무지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색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이것도 네온 컬러에다가 여기 레터링 포인트 줘서 흰 색깔 그 레터링 딱 포인트 하면 굉장히 이쁘겠다. 흰 색깔 그 큰 고딕 고딕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탤릭체? 그 딱 정체 정으로 딱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리얼 아트 스티커 있어요. 딱 이제 레터링으로 딱 포인트 딱 줘도 어딘가에 우리도 그렇게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왜냐면 해피 정도? 해피 정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에이 요건 좀 잘 안 보인다. 아무튼 요렇게 딱 레터링 딱 넣으시면 아트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가져온 것들 중에서 한번 그래도 호일이 또 있으니까 호일을 한번 찍어볼게요. 입술 모양 빈티지한 입술 모양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직접 샌딩 처리 미리 해왔어요. 이렇게 지금 그냥 살살살 2500 그릿으로 해주신 다음에 요거 두 가지 딱 있으면 하나 딱 버려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딱 콕 올려주시고 손 피부를 사용을 해서 꾹꾹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다 붙었으면 이 비닐이 피부에 딱 달라붙어요. 요렇게 그러면 뜬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큰 디자인은 살짝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꾹꾹 톡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홀로그램 가지고 왔는데 홀로그램 굉장히 또 블랙에다가 해도 이뻐요. 살짝씩 살짝씩만 이렇게 해놔도 살짝 지금 이 모양대로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한번 천천히 떼볼게요. 똑. 어머. 드르륵 이렇게 딱 떨어져요. 어머. 진짜 잘 그러면 붙는다. 정말 굉장히 잘 붙거든요. 호일 찍기 전에 어떤 젤 바르신 걸까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라고 해주셔서요. 전용 젤 있으시면 전용 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호일 전용 젤이나 전용 글루 아니면 젤의 미경화를 너무 미끌미끌한 미경화 말고 조금 쫀득한 그런 미경화가 있는 젤을 사용하시면 컬러 젤 위에다가도 찍으실 수 있죠. 네, 찍으실 수 있고 저는 지금 테스트 중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파세 제품인데요. 아직 출시는 안 된 거고요. 그냥 컬러 위에다가 찍으셔도 돼요. 이것도 되게 매력있다. 이쁘죠? 네. 딱 이쁘다. 딱 여기다가 이제 발 패디 아트에다가 딱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화이트에다가 한번 해볼까? 사놓고 못 쓰고 있는데 잘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스티커 밖에도 호일이 붙어서라고. 그럴 때 2500그릿 사용해 주시면 돼요. 2500그릿. 네. 저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잘 닦고 생각했는데
이 피부에서 못 느끼는 미경화가 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빗을 큐어를 하고 나서 클렌저로 닦는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미세한 미경화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피부에서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이제 고를 때 스티커 밖에도 호일이 너무 잘 붙기 때문에 밖에 붙을 수 있어요. 고를 때는 2500g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호일 해보시면 아트 가이드 스티커 찍어 보시면 진짜 깨끗하게 잘 붙어요. 호일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부착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 붙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쵸. 이건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안 붙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붙어가지고 스티커 개봉 후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유튜브 댓글 올라왔는데요. 스티커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비닐 분리가 잘 안 되는데 보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시면요.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만 안 두시고 조금 서늘한 곳에다가 두시면 붙을 일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온도 때문에 아무래도 스티커에 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글루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얘네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늘한 곳에다가 빛 안 받고 조금 서랍 같은 데다가 넣어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00이요. 2500그릿이에요. 맞아요. 2500그릿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2500그릿은 저희 파셋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2500그릿은 정말 뽀송뽀송한 매트탑 바른 것처럼 스크래치가 안 나는 그런 샌딩 처리하실 때. 그래서 이런 스티커 작업하실 때는 스크래치가 나버리면 이 사이사이에 스크래치 난 사이사이에 스크래치에 스티커가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기본적인 화이트 블럭 샌딩이나 오렌지 버퍼보다는 2500그릿을 사용해 주시고 그런 매끄러운 상태에서 아트 가이드를 붙여주시면 옆부분에 들러붙는 것도 없고 그리고 들러붙었다고 뭐 하더라도 이 손 피부로 이렇게 닦아내시면요 들러붙은 쪽에는 이제 그 매트함 있는 쪽에는 알아서 잘 제거가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아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트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 아트 가이드 스티커 한번 별 얇은 거 해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아트 가이드 스티커나 모든 스티커 하실 때 보관하실 때 온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스티커에 있는 글루 때문에 이런 비닐이랑 붙을 수도 있지만 이 아트 가이드 스티커는 아무래도 비닐이 두 개다 보니까 온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네,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호일 작업, 스티커 작업, 모양 만들어, 문지르는 파우더 작업할 때 네! 호일 작업, 스티커 작업, 모양 만들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요즘에 많이 하는 덩어리 네일 막 그런 거에다가 저거 호일을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파우더로 또 문질문질 하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덩어리 네일에다가 그거 하시기 전에 2500그릿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아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2500그릿은 저의 최애템이에요. 좀 애정하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게 화이트 바탕에 붙이니까 스티커 모양이 되게 잘 보이는구나. 아 맞아요. 잘 보이죠. 자, 이번에는
골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골드도 굉장히 얇고 접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띠리릭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졌네요. 그쵸. 네, 아트가이드 스티커 네온도 붙어요. 근데 네온이 굉장히 또 잘 붙기 때문에 샌딩 처리를 또 해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샌딩 2500그릿으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2500그릿 한번 해주시고 한번 별 큰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진짜 잘 붙거든요. 이런 거 진짜 패디 포인트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쵸, 패디 포인트도 괜찮고. 핑크로 해볼까요? 포인트도 괜찮고 이렇게 색깔별로 별을 또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딱 털어주시면 조금. 아, 이게 진짜 호일이 컬러가 더 쨍한데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 지금 네온이 네 가지잖아요. 똑똑똑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딱 네온 컬러들의 별 모양. 그쵸? 여름 화이트 블랙에 입은데 이렇게 호일로 포인트 만장하게. 맞아요. 이렇게 딱 포인트로 하셔도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끝이 났어요. 아트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없으시면 네, 마무리할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파젠 라이브 이벤트로 오후 2시까지 전품목 최대 87%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고 꼭꼭 로그인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그인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아트, 예쁘고 쉽고 많은 아트 보여주셔서 네, 너무너무 굉장히 많았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